자, 마지막 세션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AI와 기후변화입니다. 현재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세션을 통해서 AI 기술을 활용해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는 글로벌 도전 과제이죠. 자, 그러면 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대식 카이스트 포스트 AI 연구소장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대식입니다. 포스트 AI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 마지막 패널 좌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유명한 분들을 모셔서 저희 패널리스트로서 AI와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학계의 측면에서 그리고 모든 오픈 AI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좌장을 맡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를 왜 이렇게 연구하도록 하였느냐. 바로 기후변화야말로 인류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고 현재도 일으키고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여러 학계 그리고 다 부문의 여러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패널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 또 다양한 관점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구의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의 차원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또 기후변화 체제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말 큰 이슈는 AI가 정말 이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기후변화의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AI는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역할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으면서 AI는 최대 규모의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그 자체로서도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도구로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패널들을 모셨는데요. 정말로 저명한 네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막스 에반스님이십니다. 클라이밋 AI 회사에서 오셨고요. 다음으로 에밀리 슈크버그 캠브리지 대학 센터장님이 오셨습니다. 데이빗 롤릭 맥길 대학 교수님 오셨고요. 또 카이스트의 정희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가장 먼저 막스 에반스님을 모시겠습니다. 클라이밋 AI CEO의 또 공동 창립자이시기도 합니다. 막스 에반스님 바이오를 읽어봤더니 여러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가장 먼저 리니지 에콰도르 파인애플 농장에서부터 경력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배경이네요. 파인애플 이야기를 아마 오늘은 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이제 막스 에반스님께서 기후변화에 대한 AI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과거는 더 이상 미래의 대변자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막스 에반스님 모시겠습니다. 클라이밋 AI에서 오셨습니다. First of all, let me just share the screen and 먼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파인애플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분야가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특히 농업의 농업시장의 회복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의 자금률 또는 이런 지속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클라이메트 AI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기후 회복력을 가속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AI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AI를 또 이러한 분야에 있어서 깊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있으신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급망과 관련된 비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조 2천억 달러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 이유는 바로 이러한 이상기후 변동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그런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상기후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기후가 좀 더 빈번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유럽, 미국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보고를 의무화하거나 아니면 ESG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에서도 또 공공부문에서도 기후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에 대한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 클라이메트 A의 경영진입니다. 저와 같이 공동 창업한 히만슈 굽타입니다. 저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같이 공부를 하였고요. 다양한 모델들을 또 만들기도 하였고 그리고 클라이메트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가 집중을 했던 이런 자산들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 때문에 그 효용성을 잃은 자산들, 사용하지 않는 그런 자산들에 대한 어떤 모델을, 경제성을 파악하는 그런 모델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클라이메트 AI의 기원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에콰도르 출신입니다. 그리고 지금 파인애플이 또 에콰도르에서는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열을 정말 잘 관리를 하게 되면은 이 파인애플을 파인애플의 생산량을 또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 과실의 그런 크기도 크게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밤과 그런데 낮에 그런 기온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또 이상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또 파인애플의 생산에 있어서 다 많은 그런 또 손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파인애플 생산과 관련해서 로스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또 파인애플에 좀 꽃이 더 많이 펴서 이런 과실을 사용하게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듯 기후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농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파인애플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클라이메트 A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AI를 활용을 하여서 또한 기후 예측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예측 모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예측 또 최적화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사용을 해서 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페인트 포인트 또 고충 그리고 또 고객들의 유스케이스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흥미로운 일화라든지 아니면은 사례가 아니라 농업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되어야 됩니다. 농업 경제학자들이 연구를 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저희가 AI로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종을 하는 파종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파종을 했을 때 나머지 그런 기간 동안에 기후가 온화해서 그리고 좋아서 궁극적으로 풍년이 될 것이다 아니면 흉년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배 기간이 잘 진행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열이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식물이라든지 아니면은 곡물이 성숙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식물이 동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생산량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좋은 기후가 언제가 좋을지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툴이라든지 캘큘레이터를 계산기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 뭐 비가 처음 왔을 때 내 곡물이 어느 정도의 열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계산을 함으로써 이러한 농업이라든지 수확량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저희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매우 불확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의사결정들이 확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확률들을 좀 손쉬운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제시를 해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중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머신러닝이 많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총적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전 어떤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많은 그런 업계들이 디지털화를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또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 일례로 말씀을 드릴 것 같은 경우에는 작물의 이제 히스토리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매년 그리고 얼마만큼의 생산량이 있었는지 그 생산형 이력 데이터도 필요하고요. 또 수율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필요합니다. 특정 작물이라든지 특정 식물이 기후와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히스토리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오늘날의 추세는 이제 규제적인 압박이 늘어나고 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그렇고요. 그리고 기후변화의 영향이 더욱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느끼기로는 우리가 이제는 30개년, 30년 평균치를 사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좀 장기적인 추세치를 사용을 하였지만 기후변화가 바로 근미래, 근시일 내에 그러니까 내년 또는 내후년에 그런 미치는 영향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길게 평균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계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기후와 관련된 AI 프로덕트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저희 클라이메트 AI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가용한 데이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를 저희는 10분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상청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고 또한 위성 데이터와 센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희가 실행을 해왔던 다양한 기후 모델들에서 생성이 된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2주차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날씨와 관련된 데이터들도 있고 전체 계절, 사계절에서 계절별로 데이터를 또 취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중간에 있는 임팩트 모델입니다. 이러한 임팩트 모델을 통해서 적용을 해서 비즈니스 밸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R&D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빠르고 그리고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결과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혜택을 빨리빨리 제공해 주면서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좀 더 넓은 그런 커뮤니티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또 신뢰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PCC 리포트를 보시면은 그런 다양한 기후변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보고서들의 내용들을 활용을 하여서 저희가 또 기후 모델의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권위적인 어떤 보고서라든지 데이터들을 활용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정보들과 데이터들을 현지화된 방식으로 또 로컬 차원에서 소구를 하고 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점에 대해서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기적인 예측치도 제공을 하고 이러한 단기적인 예측의 정확성을 통해서 또 장기적인 예측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의 현지화를 어떻게 추구를 해서 고객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신뢰 구축입니다. 클라이메트 모델을 구현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AI를 접목을 했을 때 이 트러스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흥미로운 유스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을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의 전제 조건은 그 지역에 어떤 예측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농업에 있어서는 강우량, 강수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겐스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유용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강수량을 다운스케일링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다운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km에서부터 그다음에 아니면은 10분의 1 그리고 100분의 1 미터까지의 아주 고해상도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운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그런 면적에 있어서 어떤 평균적인 평균치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큰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 다운스케일링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이러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강수량을 예측한 데 있어서 매우 유용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기도 해서 일반적인 기후 모델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일반화된 그런 기후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그런 국가들이 다양한 그런 히스토리 데이터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구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또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마다 저희가 향후의 100년을 예측하는 작업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렇게 수천 년간에 진행이 되었던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이 갖고 있는 이러한 각종 시뮬레이션들을 다 통합을 하여서 이러한 신경망에다가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 학습적인 그런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베이스를 기반으로 예측을 하면 그 예측도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CS5 수준의 그런 정확도를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요. 그래서 CS5 수준의 그런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다이내믹한 예측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딥러닝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레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리고 저희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기후 AI인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서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요, 또 육성으로 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주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과거 2년 동안에 글로벌 코로나 상황을 겪어왔고 그러면서 공급망이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그러한 글로벌 변화 때문에 글로벌 그런 체인의 그런 분산화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AI를 사용하게 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이따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에밀리 슈크버그 캠브리지 제로 센터장이십니다. 주요 캠브리지 대학에서의 기후변화 이니셔티브에 참석하신 분이시고요. 데이터 사이언스 교수님이십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 분야를 맡고 계십니다. 에밀리 슈크버그님은 다윈 칼리지의 펠로우이십니다. 거의 10년 동안 참여를 해주셨죠. 그래서 영국의 극동 지역 그리고 또 북극 지역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북극, 남극 여러 바다를 다니시면서 연구하셨습니다. 2016년에 에밀리 슈크버그 박사님께서는 OBE라는 과학 분야 연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밀리라고 그냥 불러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호칭이 잘못되었으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밀리 슈크버그 센터장님께서는 AI 예측에 대해서 기후변화 관련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학계에서 얘기하는 막스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대응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제 슬라이드를 올려서 공유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배경이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마크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150년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시보드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이 바로 대기층에서 150년 동안 온도가 20도 이상, 20도 이상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 온도를 낮추자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낮추자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5도 온도를 높이게 된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클라이밋 체제, 기후 체제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25cm 정도 해수면이 지난 150년 동안 상승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이제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대기층에서 점점 온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대양에 있는 바다의 물의 부피가 점점 커져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빙극에서는 역시 얼음이 녹음으로써 해수면이 올라가는 데 또 한 가지 방면으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엄청나게 높아지는 기후 이상 재해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위측에서 보시면 홍수 사태가 일어났던 경우, 열섬이 일어났던 경우, 가뭄이 횡행했던 것들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만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기후재해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상 기후재해의 숫자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고 오늘날까지 기후변화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동그란 점들은 모두 다 이러한 기후재해의 위험이 증가되고 있는 지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기후변화가 실제 글라스고에서 26차 기후변화 관련된 당사국 회의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회의에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실제 이 회의에서 많은 전 세계의 현황과 위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논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인간이 유도하는 재해, 인재 관련 된 재해들에 대해서도 중요성이 언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분들이 공감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라는 점이었습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한 제약을 두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 이상 재해는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전 세계적으로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의 여름, 그리고 시슬리의 불, 상하이 등등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홍수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 또 가뭄 현상도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불확실성이 가속되는 내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막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였는데요. 자연적인 변이를 자연 내에서 찾았을 때 한 지역이 기후변화와 연관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또 막스도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의 기후 위험은 모든 부분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의사결정도 필요한 것이고 기업 관련 다양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뿐더러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정보와 결정도 필요한 것입니다. 리스크가 미래에 더 높아진다라고 했을 때 탄소 배출량으로 인한 위험이 커질 경우 이에 대한 완화를 한다거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며 이에 따라서 이를 통한 기후변화에 대한 각 지역의 영향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될 텐데요. 많은 부분의 데이터베이스들은 현장에서의 데이터가 있고 또 다른 데이터는 위에서 바라본 가장 큰 차원의 넓은 범위의 데이터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디바이스들을 사용해서 깊이를 잴 수 있는 장비들도 있습니다. 연속 측정이 가능한 것인데요. 기후 모델에 이러한 새로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살펴봄으로써 체계적인 시스템의 통합 그리고 전 지구적인 차원의 노력의 통합 그 외에도 정부 간 기후변화 패널과 같은 IPCC의 노력이 가속화됨으로써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AI를 이용한 것으로서 AI를 활용해서 이러한 기후변화 문제를 확대하고 증대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취합하는 데 AI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학에 기본한 기후변화 모델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실제로 기후변화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 물리학 모델은 기후변화에 있어서 상당히 물리 기반의 예측 모델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라보는 것은
주요한 물리학적인 대기층에서의 물리학을 대표하는 수치들을 보는 것이고 주요 측면의 지상과의 상호 교류 가능한 변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물리학을 대비하는 증명식을 보게 되면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후변화 모델의 주요 요소들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 이런 부분에서 기후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영국이 어려운 난제라고 한다면 이 프로세스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모델을 그리드화해서 점점 소형으로 만드는 데 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구름에 대한 대표성 아니면 해안선에 대한 대표성, 해안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수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물리학의 기준으로 매우 작게 갈 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한 작은 척도로 계속 내려갈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IPCC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후 모델을 반영한 결과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 기후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이 되었는데 IPCC에서 사용되는 기후 모델들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기후 모델들이 약간씩은 다른 결과값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좀 퍼져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에서는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 그리고 아래쪽에는 해빙 그리고 북극의 해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예측되는가 또 향후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향후 50년간 반영한 연장선이며 또 그 이후까지 연장이 돼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색깔별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색깔별로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기의 배출량과 관련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표면의 온도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 색깔이 있는 바의 범위를 보시면 범위에서 데려가고 있는데 점점 이 간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의 특성이 될 수가 있겠는데 북극의 해빙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측이 가능한 정도로 불확실성이 나타나는데 그 불확실성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한 난제들이라고 한다면 기후 모델들을 가지고 각각의 로컬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해석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 다른 기후 모델들이 있어서 여러 다른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게 나타납니다. AI에서 또 어려운 점은 물리 기반의 모델을 확장하고 증대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하고 있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이 북극의 해빙에 관련된 것으로서 계절별로 바뀌어가는 해빙의 예측입니다. 이것도 기후 모델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매우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서 지난 10년 동안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 해빙이 이 부분에서 완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가 우리 관건이었습니다. 6개월을 기반으로 해서 해빙의 크기를 예측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사용했을 때 실제로 본 것은 유럽 네트워크 CNN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컨볼루션 네트워크 신경망을 사용해서 이를 기본적으로 이미지로 받아서 기후 데이터를 사진으로 받아서 연결시켜서 CNN으로 넘겨서 전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컨볼루션 신경망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런 예측들은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공해상에서 해빙의 크기를 보여주면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관측 데이터를 합쳐놓고 여러 다른
기후 변수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CI에서 해빙에서 보여주는 그 확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측 기술은 향후 6개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표준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것처럼 이 결과 AI 기반의 예측 모델을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전체의 해빙을 다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모델에서 이 해빙 주변이 정확한 위치인가 또 북극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네이처에서 게재한 논문에서 이 데이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약간 다른 것인데요. 아까는 어떤 것을 사용하였느냐는 항을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면을 설명하도록 하겠는데요. 이러한 열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른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열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인프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철도 같은 경우에도 온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기차가 털렁거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문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열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노인층은 고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열의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 차원의 스케일을 온도별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물리 기반의 기후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을 먼저 하였고 또 관측 데이터를 가져다가 추가를 하였으며 이를 AI 기반의 어프로치와 통합하였습니다. 우측 좌측 하단에서 보시는 것이 미스매치가 된 사례입니다. 역사적으로 미스매치가 된 것인데요. 이러한 물리 기반의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료였었고 또 6월, 7월, 8월까지의 여름 기간에 채취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극단적인 것이 일부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 옵셋이 될 수 있는 상계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는데 이 부분에 파란색을 보시면 상계 이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관측 데이터는 보통 일반적으로 편향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모델로 되는데 과거에 있었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수정된 상태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였는데요. 저희가 특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상기후에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런 분포의 롱테일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의 깊게 만든 기법을 가지고 특히 AI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는데요. 프로세싱을 하고 또 다운 프로세싱을 하여서 대표성을 충분히 불확실성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말씀하셨던 강조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러한 해빙에서 아까 보셨던 그림에서 설명된 것처럼 이제는 전통적으로 방법으로 사용했을 때 이런 스케일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혹연 문제를 같이 연구하였고요. 다음으로 또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기상 관련 정보들을 미래 예측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해빙에서도 보았지만 기상 이변으로서의 폭염이 발생할 때의 내용을 보았다면 이제는 다음 단계에서 그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미리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열이 열폭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연산을 하게 되고 또 기업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예를 들어 강우량이 어떤 특정 자산에 대해서 미치게 될 수 있는 영향의 확률은 얼마인가 그걸 또 다시 다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더 많은
불확실성 그리고 불안정성을 일으킬 수 있는 동인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을 해서 도미노 효과를 내게끔 함으로써 전체의 영향을 계속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취약성을 대표할 수도 있고 또 사회 경제적인 데이터 다도 일부 있을 수가 있어서 이와 관련된 리스크의 다른 측면도 연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상 리스크, 그다음에 AI의 프레임워크 기반 등이 모두 다 이런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살펴보고 연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더 많이 기후 관련 리스크를 정량화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큰 연구가 되기에는 시기상조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접근 방식은 다양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또 약속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한 기후 문제들에서 다루겠다라고 하는 저희의 의지와 약속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AI를 기후변화 리스크 예측에만 사용한다라는 것 또 여기에서 또 굉장히 많은 AI를 어떤 솔루션을 위해서 만드는다는 데도 커다란 리스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디지털 트윈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시스템들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함으로써 AI가 이제 새로운 친환경적이면서 산업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 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면 산업계는 그야말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에밀리 교수님, 정말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생각하신 것 중에서 전통적인 물리 기반의 기후 모델을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매우 감명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론적인 이런 메커니즘을 가진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기후 변화의 어떤 기계론적인 메커니스틱한 그 원인과 구성을 보셨다는 데에서 놀라운 점이 있었고요. 또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기후 변화에 대한 결과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데이터를 CNN을 통해서 만드실 수 있었다라는 점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시는 대로 앞으로 또 우리가 미래의 잠재력에 대해서 더 많은 논의를 하게 될 텐데 다른 데이터 중심의 방식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기후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으로 이것이 시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흥미로운 솔루션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시계열 문제로서 자연재해의 프로세싱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방식들, 방법들을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기후변화의 현상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 중심의 방식은 사실 또 한계점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분석의 모습들을 보여주기에는 제한점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연사 모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연사분은 글로벌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글로벌 전문가이시고요. 맥길대학교 조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밀라연구소 핵심 학술 회원이십니다. 데이비드 롤닉 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이파 AI 의장이시기도 합니다. 사이파 10, 사이파 100 등등 들어보셨는데요. 이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롤닉 조교수님께서는 클라이메트 체인지 AI의 또 공동 창립자이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올해 2021년도에 30세 미만의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 이로 또 선정이 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요. 데이비드 교수님께서는 AI와 기후변화, 기회, 도전과제, 그리고 재현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trying to provide a brief taxonomy of overall themes. 저는 먼저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그런 텍서너미를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AI가 또 기후변화의 그런 대응에 있어서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좀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다라는 그런 보고서를 또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400장짜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방대한 내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배경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그런 테마,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미 그 응용 분야, 활용 분야에 대해서 앞서 발표자 분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응함에 있어서 AI가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새틀라이트, 위성 이미지, 이러한 로데이터를 갖고 행동 가능한 정보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산림 황폐화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해양의 홍수가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갖고 행동 가능한 정보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기업의 그런 재무 공시라든지 아니면은 기후와 관련된 그런 공시가 관련해서 많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도출을 해서 의미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측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계열 예측이라든지 또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을 예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소스가 얼마나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력에 대한 뭐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알 수 있고요. 또 전력망과 관련된 정보를 또 저희가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 자, 세 번째는 바로 복잡한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AI를 통해서 저희가 산업 공정 을 최적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냉난방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에너지를 덜 소모를 하고 효율성을 배가할 수 있고 또 공급망을 최적화할 수도 있고 또 화물의 이동을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철도 어떤 스케줄 운영포를 또 최적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바로 과학 모델링과 발견의 그 프로세스 자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에밀리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을 수립하는 것, 모델의 특정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또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매우 타임 지박, 시간 지박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소재의 발견을 좀 더 빨리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뭐 촉매제라든지 아니면 탄소 포집 뭐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험을 하는 단계를 그냥 건너뛴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개발 단계를 좀 더 효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AI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자, AI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그런 응용 분야들이 있고 NLP, 자연어 처리 기능도 매우 중요하고 강화 학습도 매우 중요하고 그 외에도 AI와 관련된 매우 유용한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주 최첨단 분야, AI, ML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와 관련해서 혁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사용을 하였을 때 많은 그런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됐는데 그래서 AI 연구자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물리적인 모델들에 저희가 AI 방법을 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그런 문제들을 잘 알고 있지만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우리가 구축하는 그런 솔루션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이학습입니다. 트랜스퍼 러닝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트를 저희가 이전하는 것이죠. 데이터가 많은 그런 곳으로부터 데이터가 적은 곳까지 이렇게 이전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저니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요. 메타 러닝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석 가능한 그런 인과 또 원인적인 커설 머신 러닝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들이 왜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는 그런 인과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인데 여러 그런 분야에서 특히 AI, ML이 관여되는 여러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불확실성의 정량화,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혁신에 있어서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모델들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지만 이런 모델들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테마 그리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AI라고 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AI로 모든 그런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는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도메인, 그러니까 영역별로 그 병목상 현상들이 있습니다. 버틀넥들이 있는데 AI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버틀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솔루션에 있어 AI가 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을 차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팩트가 높은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너무 팬시하지 않는, 좀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은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간소화되고 이제 심플한 것들이 많다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철도에 대해서 예지 정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매우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매우 이게 대단한 어떤 복잡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다룰 때에도 간단한 방법이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처음부터 저희가 트랜스포머라는 이런 복잡한 그런 것들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뭔가 시도를 해봤는데 심플한 방법을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점점 더 그 복잡성을 배가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어진 그런 목표를 목적을 최적화하는 방법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잘 프레이밍 정의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잘 정의가 되어야 해법도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를 위한 AI 애플리케이션을 얘기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많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있고 그리고 또 많은 그런 목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상호 보완성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정확한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그 영역과 관련된 정보들을 저희가 또 취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런 솔루션을 강구함에 있어서 이러한 솔루션이 더 많은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정의함에 있어서 형평성, 공정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요즘에 산불에 대한 뭐 관심도는 많은데 뭐 예를 들면 메뚜기 때의 습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 형평성이 저해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문제의 그런 중요도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도 차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그런 솔루션들을 이제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도 데이터 그러니까 적은 부분들도 있고 많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더 많은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그런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균형점을 도모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관계자들에게 힘을 우리가 실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차세대 신기술을 개발한 데 있어서 이 모든 작업들이 글로벌한 작업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업무도 잘 정리를 해줘야 되고
그 역량을 이들에게 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AI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AI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고 완화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에너지를 또 AI가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산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 때 AI로부터 또 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출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AI의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배출량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분석 작업을 통해서 또 오일앤가스 그런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그런 배출량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이 꼭 기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요. AI가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AI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AI가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우리가 또 주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AI for good, 선의를 위한 AI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AI를 진행시킴에 있어서 또 발달함에 있어서 선의를 위한 AI라는 이런 작업들을 함께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에도 이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그런 방식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운전하지 않아도 차를 몰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율 기술이 등장을 하였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AI와 관련해서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간의 배출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고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증된 그런 그린 알고리즘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코프 1, 2, 3 알고리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책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데이터 표준이라든지 데이터 공유를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민간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공유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 공유 프로토콜을 잘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플랫폼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 작업이 매우 어렵다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임팩트를 기반으로 한 펀딩이 필요합니다. AI 연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런 펀딩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사회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펀딩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와의 연계성을 잃으면 알겠고요. 그리고 또 부문 간 센터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실제로 연구에서 또 클라이메트까지 기후까지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을 설립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AI 역량과 또 문해력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특히 AI가 우리의 AI와 관련된 그런 관계 기관들이 이러한 AI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베스트 프랙시스를 구축해야 됩니다. 책임 가능한, 책임 있는 그리고 또 참여적인 디자인의 AI를 위한 베스트 프랙시스를 보급을 해야 되고, AI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 그리고 데이터를 잘 공유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 발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요, 저의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라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Climate Change and AI라는 이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가 각국 정부에게 이 AI와 기후 정보,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제언을 담고 있는데요.
그리고 간략하게 저희 Climate Change AI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NGO이고요. 그리고 또 기후변화와 AI 간의 그런 상호작용, 그리고 또 이것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 관련해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학계, 업계, 그리고 정책 예방가들이고요. 또 정책 전문가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뭐 보고서라든지 웨비너, 튜토리얼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상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바로 뉴립스에서 저희가 하루짜리 워크샵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토론 많이 기대가 되고요.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AI가 기후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기후 연구가 AI 연구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흥미롭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토론 시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션의 마지막 연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희태 교수님이십니다. 정희태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계시면서 또 나노연구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정희태 교수님은 UC 버클리의 연구 교수에서 글로벌 서치 연구소장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정희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내용은 첨단 소재를 사용해서 기후변화 연구를 진행하는 내용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기후온난화에 있어서의 AI 중심 나노기술 도전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정희태 교수님께서는 또 잠시 후에 토론 좌장도 맡아주실 계획이십니다. 정희태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자신은 나노연구자입니다. 그리고 또 화학 소재 연구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는 신소재를 기후 변화에 사용될 수 있는 또 변화 가능 소재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후 변화 연구소도 맡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안에 있는 연구소인데요. 그 이유는 제가 연구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카이스트에서 나노연구소장으로서 맡고 있는 것은 어떠한 연구개발들이 정말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제 주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카이스트에서 R&D 관련 여러 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볼 때 보면 굉장히 정말 다양한 면에서 기후변화 문제들을 해결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하나로서 기술이 어떻게 기후변화를 타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답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질문들로 저희가 많이 주고받는 이야기는 R&D가 바로 이 기후변화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건데요. 저의 답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에밀리 슈크버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AI 기술로 기후변화의 예측을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일도 기후변화에 관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 모든 것이 계산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한 분께서는 한 소재를 가지고 한 시스템을 만들 때 보통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른 부가적인 문제를 또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AI가 기후변화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저는 모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제가 일반인들을 만날 때에는 일반인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기후변화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일반인들이 해오곤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우리 지구는 언제 멸망을 할까요? 저는 알지 못하죠.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질문은 저는 살아남을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괜찮을 거다라고 저는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것도 저는 답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문제가 그만큼 많겠지라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 제가 많이 듣는 것은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모든 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또 아무도 알지 못하죠. 다음으로 질문은 해결책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또 많이 듣는 질문은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가장 흔한 질문으로서 제가 일반인들에게, 시민들에게서 많이 받는 이런 다섯 가지 질문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지구가 언제 멸망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하지만 스티븐 호킹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그 당시가 2016년이었는데 우리의 지구는 우리가 빨리 떠나야 한다. 천년 내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는데 인터뷰에서 다음 해 2017년도에 스티븐 호킹은 또 말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를 앞으로 100년 내에 탈출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스티븐 호킹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실 100년 후에 정말 위기의 순간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각한 경고였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저는 살아남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살아남긴 될 수 있습니다. 에밀리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말 커다란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홍수, 가뭄, 쓰나미 등등 여러 문제들, 재해들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다른 여러 생태계가 변화할 수 있고 물 부족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인간은 이주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산림이 황폐하게 되고 식량 문제, 전염병 문제, 빈곤 문제, 그리고 범죄, 경제, 주식, 시장 등등 모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큰 문제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온실가스는 대부분 화석연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3차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중에도 아마도 사용을 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와 또한 온실가스 문제를 일으켜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우리는 화석연료에 전 세계는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약 20%의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석탄을 사용하고 있고 33%는 석유, 24%는 천연가스, 4%는 원자력, 그리고 6%는 수력 발전, 그리고 5%는 신재생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의 거의 84%가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IEA와 IPCC는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굉장히 잘 알려진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러한 저희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IEA와 IPCC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온도는 지구상에 있어서 산업혁명 이전보다 2도씨 이상 올라갈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의 사용은 매년 20기가톤의 이산화탄소 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만큼 줄여야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지구온난화는 앞으로도 산업혁명 시절 이전과 비교했을 때 6%까지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 업계에서 이러한 지구온난화에 관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기후변화를 되돌리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여러 전략을 세놓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사용의 32% 그리고 또한 에너지 효율 개선을 38%를 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또 R&D 기반의 연구도 10%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국제적인 기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자신도 나노과학자이긴 하지만 사실 글로벌 워밍을 위한 나노기술 측면에서의 R&D들을 만들어내고 또 도입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나노 촉매, 그리고 저장 소재, 그리고 나노 소재와 나노 장비들, 고성능 배터리를 이용, 또한 나노 구조에 있어서의 소재들, 신재생 에너지 나노 물질, 나노 스케일의 초경량 물질, 나노 코팅, 나노 센서 등등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로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나노 과학자들이 좋은 소재와 시스템을 가지고 온실가스를 전환을 해서 유용한 화학물질로 만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역시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조합형 소재와 시스템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C1 혹은 C2, 즉 한 개나 두 개 소재를 가진 화합물로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잘 알려진 물질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합형 다중원소를 수천 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질성, 그리고 동질성 다중원소 소재들을 만들어내서 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기계학습 기법을 사용을 해서 소재 결합 을 이산화탄소 전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크게 찾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광합성 역시도 매우 중요한 도전 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탄소 주기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20%까지가 대기에서 흡수가 되고 있으며 매우 유용한 포도당으로 식물에 의해서 전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빛 에너지도 상당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생성 속도는 이러한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매우 높고 또 장기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치아미치안이 말한 것처럼 광합성으로 인한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리고 100년 내에 발견하게 된다면 이것이 주장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100년 후가 2012년 인도인데요. 그러나 지금 2021년 현재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광합성을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을 알지 못하며 또한 건조한 사막 지역에서도 이런 효율성을 찾는 에너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그룹에서는 최근에 탄산칼슘 에어로솔을 만드는 나노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태양을 가려서 지구를 시원하게 만들자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실험은 성공하지 못했고 또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작용의 환경 적인 생태계적인 변화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또한 R&D의 측면에서 해결책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새로운 R&D 기술은 지구 온난화를 위한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미래에는 새로운 기술들이 기후변화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또 가능할까요? 갈 길은 매우 멉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에밀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예측들을 하고 계시고 기후와 온도 상승에 대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확한 것은 우리도 아직은 모릅니다. 얼마나 빠를 것인지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 이 온도 상승이 또한 해수면 상승이 얼마나 또 빠를 것이며 얼마나 심각할지 생태계 변화가 기후변화와 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또한 더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에서 온도 상승을 위한 중요한 가장 중요한 접근 방식은 무엇인지, 지속 가능 에너지인지, 탄소 포집 사용 저장인지, 에너지 효율성인지, 또 탄소 포집 저장이 중요할 것인지, 탄소 포집 사용이 중요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속 가능 에너지 효율성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수소나 또한 태양열 전지 등을 알지 못합니다. 그 외 어떤 이산화탄소 전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조합은 무엇인지 저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고 질문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이 지구 온도 상승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인공지능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 김대식 소장님께서 좌장을 보시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머지 좌장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 좌장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기후 변화가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큰 과제이면서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우리가 이것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 볼지, 그리고 또 지구 온난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아직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 다 이제는 이것이 기후 협약에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파리 협약에서 또 공동으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익에게 또 중요한 것이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위기를 해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다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온도를 2050년까지 2도를 낮추자라는 것,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또 낙관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또 비관적인 것이냐, 여러분들은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에밀리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온도를 전략적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도 5도 이상씩 낮추는 것도 가능한지 혹은 이것이 필요한지 대해서 과학계에서 또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인데요. 1.5도에서 2도까지 올라간다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설정한 것인데요. 여러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고 또한 극심한 빈곤을 겪게 되고 하는 것들도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생각 했던 경우에는 또 두 배, 세 배 정도 이런 식물, 동물, 종이 사라지게 되고 서식지가 줄어들게 되고 이런 것이 다 이도시를 기반으로 했을 텐데요. 이제는 우리가 수백만 개의 동물, 종들이 앞으로 10년 동안 사라질 것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과거의 것이 이 영국 지역의 북극 지역에서 연구를 한 것이었는데요. 그린랜드와 그다음에 또 서부 지역, 북극 서부 지역에서 연구를 한 결과를 봤을 때 해수면 상승들을 직접 볼 수가 있었고 또한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현재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해수면 그리고 해빙 문제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5도에서 2도씩 올라가게 된다면 전 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5도씨까지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글라스코에서 당사국 협회의 26차 회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기도 하였고 또 온도를 낮추자라는 얘기를 하기도 하였지만 몇 년 후에 다시 또 우리가 이러한 목표는 좀 더 야심차게 몇 년 후라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 봤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고 또한 해수면의 상승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데이비드 롤링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도 에밀리와 동의합니다. 에밀리는 기후학자이고 저는 컴퓨터 과학자잖아요. 네, 에밀리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맥스는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많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에 대해서 잘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들 이렇게 긍정적인,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신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글로벌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의 레벨로 올라간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 타격을 받고 증시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주, 뭐 생태계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어느 분야에서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한 바가 있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리스크를 찾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위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지만 특히나 중요하게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측면들을 말씀하셨는데,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문제들, 인간의 이주 문제, 이주를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전체 세계 공급망을 망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뭐 식량도 역시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쇄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절한 수준의 배출량 감축을 이루게 된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한 시작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또 발전 나갈 수 있도록 하는지 지원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확산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 2.5도만 낮춘다 하더라도 실제로 기후에 대한 영향이 미쳐지는 것은 상당 부분 그 감소분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해수면 감소만 보더라도 역시 증명이 될 것이고요. 모든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관건이 되는 것은 의사결정, 당장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한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만큼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데이빗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네, 그냥 에밀리가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 저도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이 공급망의 볼 이펙트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불확실성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수요라든지 아니면은 공급에 있어서 많은 그런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불확실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 체계라, 식량 체계라든지 아니면은 식품 생산, 식량 생산에 있어서도 조금만의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반적인 공급만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화의 규모, 또 규모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공급만 전반에 걸쳐서 그 여파가 증폭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맥스와 에밀리에도가 말씀하신 것과도 동의를 하고요. 몇 가지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그러니까 전 세계 그리고 또 사회에 있어서 아주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불평등성을 더 악화시키고, 그리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잘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이런 획기적인 성장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효과를 보면은 그거는 우리가 보는 그런 여파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해수면 위에 있는 그 빙산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후변화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뭘 하든지 간에 기후변화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할 것인데 이러한 여파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지금 바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말들이 많고 또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다뤄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맞춰야 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들과 또 청중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발표와 토론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논의였다고 생각합니다. AI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를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